네, 안녕하세요. 이진성입니다. 한강에서부터 남산까지 구름토 라이딩을 하러 왔습니다. 이야, 이거 백수환님 같이 왔고요. 이제 라이딩 할 예정인데, 남산에서 오늘 목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좀 조용한 곳 있으면은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게 목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아래에 있는 잠수교를 건너서 이제 갈 예정인데요. 구름톤 지금 두 대입니다, 두 대. 이야, 멋지네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한번 잃어버리시고 남산 어필한 다음에 목 풀면 훨씬 더 진정한 목 풀기네요. 예, 그러면 숨찬 상황에서 목 한번 풀어보자. 예. 아, 숨차지구력을 어차피 남산 올라가고 많이 지쳐있을 거 아니에요. 지치죠, 그렇죠. 지친 상황에서 목을 풀어야. 그래서 남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시간 정도요? 한 시간 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목 푸는 거지. 아,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남산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저 올라가 본 적은 있죠. 자전거 타고 본 적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간 적 없어요? 없어요. 그 첫 도전? 자전거로 첫 도전. 쉽지 않은데? 자전거 타는 사람 필수 도전 코스인데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좀 힘들 텐데.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괜찮겠어요? 아, 한번 해봐야죠. 아, 아, 그래도 제가 아라뱃길도 가보고 가봐서 그럼 저희 한번 열심히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백수원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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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파이팅! 가자! 와, 잠수교입니다. 잠수교. 잠수교 지금 자전거를 처음이네요. 이야, 엄청 멋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겨요. 그래서 이제 잠수교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비 많이 오면 여기 이제 통제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멋집니다. 두 하루 멀어져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내 가슴 속에 아무도 변한 저를 돌아오지 마는 내 사랑을 내게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멀어져 그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잊혀져 간다 매일 이별 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한남 오버랩입니다. 한남 오버랩. 저울로 가면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부촌이잖아요. 유엔들이 집에 있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와, 벌써 힘들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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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도 안 했는데 엄청 힘드네요 이거. 기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기아 높은 거 아니야? 와, 남산이다. 와, 할리. 할리, 안녕하세요. 할리다. 네, 남산 갑니다. 화이팅. 와, 아우, 커피 땡겨. 커피가 땡겨요.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좀 힘들 텐데. 왜? 괜찮겠어요? 아, 그래도 제가 아라뱃길도 가보고 많이 가봐서. 아, 죽겠다.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어휴.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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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타신 분들 이렇게 힘들어하시네요. 많이 힘들어요. 예, 네, 유럽 투어를 하신 분인데 여기 남산 어필을 지금. 야, 첫 다운이다, 첫 다운. 첫 다운. 저거 건너야 된다고요? 여기 올라가면 저거 시작이야, 올라가서. 이게 이제 국립극장이거든요, 국립극장. 그래서. 아, 여기 버스도 잘 못 올라가네. 야, 가자. 탄력박스가, 탄력박스. 탄력! 달려! 고고! 야! 이거 계속 오르막이에요?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아, 도저히 못 가겠네. 그냥 자전거 세워놓고 등산하시죠. 그게 난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저 아침에 테니스도 치고 왔어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엄청 힘드네요. 야, 땀 보이세요? 안 보이나? 여기가 이제 남산 꼭대기까지 계속 어필이에요. 오늘 목 못 풀겠는데. 아, 안 돼도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이제 갔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제 본격적인 남산 어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끌면 안 하고 어떻게 가? 뒤에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잔소리 엄청 하네요. 와, 저기, 와, 서울. 아. 야, 이거, 괜히 한다고 했다. 와. 괜히 한다고 했어, 이거. 어, 너무 힘들다. 힘든 게 좋은 거야. 오늘 남산 한번 올라갔으면 자전거 탄다 한번 하지 말아야지. 저도 내가 아까 그 말 했잖아. 이렇게 숨 차고 힘든 상황에서 못 풀게 하면은. 무슨 목을 풀어, 지금. 내가 올라가. 서울 도시의 모습은 여기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벌써 멋있긴 한데. 좀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진솔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 와. 하. 아, 서울입니다. 서울. 짠. 와, 남산 타워 멋지네요. 지금 우리 출발하는데 저기 있네, 반포대교. 그러네, 잠수교. 와, 멀리서 출발했네. 잠수교. 엄청 많이 온 거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옷 다 젖었다, 다 젖었어. 옷 다 젖었어. 완연한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 야, 가을 안 보고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날씨네. 야, 이 길로 와본 건 처음이네. 완전 처음. 여기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너무 길을 잘 해놨네. 여기는 자전거를 못합니다. 끌바로, 네, 끌바로 지금 남산타워까지 이동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또 뭔가 등산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11월 1일에 또 새 앨범이 나오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앨범을 내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거는. 당분간 좀 앨범을 내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앨범 발매됐을 때 결과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마음에 그런 상처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당분간 앨범 내지 말까, 앨범 활동을 좀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변에 관장님을 비롯한 뭐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도 좋은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미 좋은 곡을 많이 발표했고 너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음악을 해라, 진솔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결과에 그 집착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먼데이 키즈라는 그 이름에 좀 약간 무게감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고, 뭔가 좀 자유롭게 음악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평소에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좀 펼쳐보려고요. 이제는 뭐 그런 거 너무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열심히,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뭔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음악, 또 잘 되기 위한 음악 이런 것보다는 근데 뭐 저도 뭐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제가 생각하는 길을 조금 더 묵묵하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뭐 앨범이 실제로 잘 되지 않더라도 크게 뭐 마음이 힘들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예, 제가 좀 뭔가 주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제가 잘 생각을 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예, 좀 묵묵하게 잘 가보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이후에 만들어낸 첫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앨범이. 그래서 뭐 잘 들어주시면 좋고요. 예, 뭐 좀 아쉽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제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되겠죠. 예, 열심히 또 펼쳐 볼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음악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주변 분들과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솔직한 얘기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해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라이딩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뻥! 우와, 진짜 멋지다. 이게 언제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 이거 처음 와봤어? 아니, 와본 적은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멋졌나? 이야, 서울이 다 보이네요. 저게 북악산인가요? 저건 저 인왕산. 저거 청와대 뒤가 무슨 산이야? 북악산. 북악산. 그러네, 청와대 저기 있네. 남산 돈가스는 언제 먹어요? 그거 먹으러 가야 되나요? 아니, 다른 거 먹어도 돼요. 여기서 목표하면 대박 나겠다. 안 돼, 안 돼. 너무 사람이 많아, 여기. 창피해. 여기는 루프탑? 타워버거 맛있겠는데? 이거 썸네일 좋은데, 이거 썸네일? 이거.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사랑의 자물쇠. 야,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올라가겠다. 저기 뭐 이렇게 자물쇠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걸어두면 뭐 사랑이 평생 영원하다 뭐 이런 곳이에요. 네, 저기다 자물쇠 엄청 불어나요. 젊은 사람들. 저는 나이 든 사람. 네. 얻은 사람. 신곡으로 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를 펼쳐서 우리 함께 한 그날에 슬픈 얘기 치우고 나 사랑한다 쓰면 안 될까. 수천 번 널 읽고 다시 수만 번 널 읽어서 그때 하지 못한 많은 말들을 모두 해준다면 돌아와 줄까. 사랑해서 둘던 내가 항상 나만 알던 내가
이별 앞에서 널 매일 배워가 너를 덮기 전 그 마지막에 그날에 끝이란 말 지우고 꼭 돌아온 다 쓰면 안 될까 수천 번 날 읽고 다시 수만 번 널 읽어서 그때 잘못대로 용서받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를 한 번 더 새로 쓰자 처음부터 다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남산 길입니다. 와, 은행나무 너무 멋지다. 이제 다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는 거는 5분도 안 걸리네. 내려오는 건 5분도 안 걸려. 공든탑을 쌓는 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5분도 안 걸린다고 워렌 버핏이란 유명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맞나? 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진짜 5분도 안 걸려서 내려왔어요. 네. 여기는 남산 소월길입니다. 소월길. 여기는 해방촌. 여기서 저 그 하기 싫은 말 뮤직비디오 여기서 찍었어요. 해방촌에서? 여기 해방촌이었구나. 여기는 무슨 길이었죠? 해방촌에 맞다. 해방촌에 유명한 보니스 피자 퍼. 그래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할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외국분들. 이분은 한국분. 오늘의 라이딩은 종료하겠습니다. 목풀기 끝!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